200m만 오면 되는데 200m만 오면 되는데 200m에서 다 감점 먹은 거 아니에요? 엔진 한 번만 더 안 껐으면은 이것도 안 이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시험 볼 때 이런 실수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방금 요걸 기억을 해야 돼. 본인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실력이야. 예. 근데 지금 이거 솔직히 안 먹어도 되는 감점이었거든. 예. 그죠? 자, 이번에는 A코스 모의고사. 네. 이제 나는 길만 알려주고, 네. 길만 상황 봐서 알려주고, 본인이 다 혼자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만 들어가요, 알겠죠? 네. 길이 끊긴 데는 멈춰도 돼요, 알겠죠? 우리가 네.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차가 오면, 저, 차 왼쪽 봐봐요. 차 오면 안 들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길이 끊긴 데는. 네. 무리하게 들어가다 시끄럽지 말고, 네. 그리고 커브 구간에서 서행하고, 네. 알겠죠? 네. 자, 본인의 판단을 밀어보겠습니다. 안전하면 진행합니다. 자, 시험을 진행해 될까요? 예. 파이팅 하고 자신한테 스스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들어가는 건 뭐예요? 깜빡이 안 나버리네. 그죠? 네. 그냥 방금 같은 경우는 옆에 쳐다보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네. 깜빡이가 먼저였는데, 네. 옆에 쳐다보더라 깜빡이를 까먹어버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차가 오시니까 또 차를 또 신경쓰고, 깜빡이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 전방을 먼저 보고, 전방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지, 신호는 뭔지, 요걸 보고, 그 다음 무조건 뭐라 그랬어, 내가. 깜빡이라 했잖아. 근데 본인은 옆에를 먼저 보는 거야, 자꾸. 네. 초보분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진료변경이 어렵다는 거야. 예. 처음분들이 진료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전방에 교통흐름도 체크 안 하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왼쪽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진료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예.
학교 점수예요. 편하게 93점이 하죠. 예. 실격만 안 되는데. 여러 새로 따야 돼. 빵하고 뛰는 게 시도 깜짝 놀라.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렇게
같아. 제한 속도 60km 깜빡.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내가 4차 깜빡이라 그랬죠. 아직 기억나요? 아, 네. 그래서 항상 깜빡이 미리 켜야 돼요. 예.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오른쪽 한 칸 옮깁시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는 거 배웠죠? 네. 잘 기억해서 하세요. 방금 왜 2단 바꿨을까? 3단 가도 되는데? 어? 2단은 가야 될 것 같아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 커브도 아닌데. 왼쪽으로 옮기세요.
빨리 해야지 시험인데 지금. 시동 걸렸잖아. 왜 또 꺼버려? 감자 떠먹지 그러면. 아. 알려줄 거니까. 예.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서 마무리하세요. 깜빡이 안 켜도 돼. 어차피 안 켰는데 뭐 들어오면서 켜면 몰라서 깜빡이 끄세요. 예. 점수 미달 불합격. 예. 자,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첫 번째 우리 오른쪽으로 우회전했다가 A코스 출발해서 오른쪽 우회전해서 왼쪽으로 길이 끊기는 도로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 나가는데 나가려고 하고 깜빡이 안 켰죠, 그죠? 예. 그래서 감점 한번 먹었죠, 그죠? 예. 기억나죠? 예. 거기 감점하고 그 다음에 진로 변경 30도 우리가 아까 A코스 끝까지 왔을 때 93점이었단 말이야. 예. 우회전하고 왼쪽으로 옮기세요 했는데 그때 깜빡이 안 켰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때 감점 하나.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소 여기 저기서 우리 저쪽에서 우회전했죠. 예. 우회전할 때 우회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했잖아, 그죠? 예. 근데 내가 분명히 가리킬 때 예.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깜빡이 켜고 속도를 몇 킬로까지 만들어냈어요? 30. 그렇죠. 왜 30을 만들었을까? 기어를 변속해야 되면 뭘 밟아야 돼요? 클러치를 밟아야 되죠? 예. 바로 나와야 돼. 아직까지 막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 예.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30 이상에서 클러치를 밟으면 무슨 감점이 뜬다 그랬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 30 이상에서 클러치 밟으면 무슨 감점이 된다 그랬어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 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서 클러치를 밟고 50km에서 클러치를 밟고 3단 넣어버리니 30m를 주행해버리니까 엔진 브레이크 미세한 감점 뜨죠. 그래서 계속 내가 30km 만드세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세요. 그리고 2단 바꾸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배운대로. 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감점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와가지고 시동 꺼먹었죠. 왜 시동이 꺼졌을까? 출발하는데 기어를 안 바꿨어. 4단으로 와서 멈췄잖아. 네. 그럼 몇 단 바꿔야 돼? 2단으로. 내가 소통이 보냈지. 신호등만 보지 말고. 네. 신호등만 쳐다보지 말고 어? 초록불이네 가야지 하고 클러치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기판 봐야지. 예. 계기판이 몇 킬로였어요 속도가 아까? 아까 30, 20. 아니지, 0km였잖아. 멈췄잖아. 아, 예. 0km인데 4단으로 출발이 돼야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예. 아, 기어! 눈치채야지. 아, 그러면 그냥 가요? 뭐가? 안 꺼지고, 2단으로 바꾸면? 2단 바꾸면 안 꺼지지. 어. 출발을 우리 몇 단으로 해, 계속? 2단이야. 당연한 거잖아.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0초내 미수등 뭐예요? 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되냐고. 그 감독관이 예.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 10초 안에 시동 걸어야지, 빨리. 예. 그래서 시동 걸었어. 네. 그런데 왼쪽 바늘이 올라갔으면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걸린 거죠. 근데 왜 다시 꺼?
왜 당황해? 아니, 안 걸린 줄 알았어. 아, 그니까 봐봐.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시동 걸린지 안 걸린지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반을 보면 안 됐잖아. 엔진 예. 회전하고 있잖아. 예. 안 걸린 줄 안다는 자체가 계기판을 안 보고 그냥 당황해버리는 거야. 예. 계기판 보면 걸린 거잖아. 그죠? 예. 불확실하게.